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블라인드 테스트 진행할 건데요. 또뭘 가지고 또 여. 네,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의 사주를 준비해 왔거든요. 사주 바로 불러드릴게요. 1979년 그 김희생이네. 1월 20일 1월 20. 여성분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결혼한 사람으로 나와. 맞습니다. 어허냐나 구여보십시다. 천지공군 일월 동남사파세계 나무산수령 해본다년은 신청년입니다. 달의 월석 을복녀 신의 원당은 박씨원당 천일 없는 성수님들 김일생이여 정어라고도 문화를 태어난 아내 안땅 기준님이 홀습니다. 오롱공수 전을 이려를 보실 적에 만성수님들 알고 보자 듣고 보자 점상 앉았으니 오른공수 천을 내려를 보실 적에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네. 자꾸 부부간에 공방수가 있어. 공방수가 있고 왜 이렇게 구설이 많고 더군다나 오래갔다 이제 김희생들이 막 이거 지금 썩 좋은 해년은 아니거든. 올해 이 저기 신축년에 또뭐 이렇게 상충살도 긴 해년이고 또 이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저기 여자를 본다고 하면은 만일에 자기보다 갖다 3살 위라든가 아니면은 뭐두 살, 3살 아래라든가 말하자면은 연하 사람하고는 이 사람은 맞는다. 연상보다도, 어? 그러는데, 뭐, 애교도 많고 이래. 애교도 많고 그러는데, 뭐, 우리 이 신랑하고는, 여기는 신랑은 안 넣잖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딱 나왔는데, 신랑은 안 넣는데, 이상하게 부부간에 갖다 공방수가 있다는 것은, 뭐, 안 좋은 저기가 있겠지, 부부간에. 자꾸 트러블가 생기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충살. 상충살이라는 것은 충과 충끼 갖다 부딪히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별거 아닌 거로 갖다 부딪힌다든지 그렇다고 보면은 공방수가 있는데 이집이 여자분의 신랑이 뭐 삼재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가 됐다든지 지금 그럴 거야. 아니면은 뭐 마음 뭐여네 살이라든지 이거는 아니야. 자꾸 연하로 나와. 그러는데 뭐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 사람이 부딪혀서 충과 충살에 갔다 이 삼재 자꾸 곁부딪히지 않나 그렇게 나와. 여기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 나는 모르겠어. 그러는데 뭐이 굉장히 똑똑하거든 여자가. 똑똑하게 애기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뭐 하나의 욕심 없는 사람은 없겠지. 어? 그리고 내 거를 갖다 이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여자야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사주를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 뭐요 무대 갔다 쓰든 뭐에 쓰든 강단에 쓰든 뭐요 뭐요 제일 이제 갇혀 온 것은 뭐요 브라운관에 갔다 쓰라는 사주요. 뭐 배우가 된다든지 노래 무용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갖다 역할을 많이 해야지 되는 사주란 말이야. 응? 그래서 뭐요 자꾸 불안건이 나오거든? 그러는데, 올해를 갖다 잘 넘어가야지 되는데, 부부간에 자꾸 공방수가 있다고 그래. 응?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은, 부부 사이는 좋았는데, 지금 작년에, 냉정하게 따진다면은 42살서부터, 42살, 작년에 7월, 8월, 요때서부터 지금 삐걱삐걱하고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5월달에 지금 딱 뭔가 이상하게 걸린 게 있어 남자가.
그래서 누구마다 바람 피다가 걸렸다든지 뭐 노름을하다 걸렸다든지 어떤 안전이 있고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이해심도 강한 여자거든 이분이. 근데 부부간에 지금 금이 간다 이래. 근데 처음에 금실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와. 왜 그랬지? 왜 그럴까? 삼재에 자꾸 삼재가 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삼재가 꼈다든지 우리 여기 갖다 이 여자분이 오래 갖다 충살이 껴서 자꾸 구설을 갖다 휘말려서 듣는다든지 지금 그렇다. 근데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시댁이나 뭐나 이런 갈등은 아닌 거로 나와. 부부가로 나와 지금 자꾸. 부부가 자꾸 부딪혀.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이제 여 싫고 또 이러잖아. 근데 여 결혼 지금 이 혼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혼의 이 혼기는 뭐 여 한 3년, 3, 4년 요거로 지금 나와. 네. 3, 4년 결혼 혼기가 나오는데 자손도 있는데. 이 집엔 자손을 두 자손을 낳고 나야 그래도 여 화목세가 열리고 그런다는데 자손이 하나가 있나? 맞습니다. 응?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와. 응. 네. 선생님, 이분이 누구냐면 왜 이 사람이 있지? 불안간에 막 이렇게 하고 무슨 유명세를 많이 타는 사람. 이 사람 사주가 끼에 뭐 우리네들 갖다 역마살이지만 뭐 이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다 그런 역마살이 꼈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를 21생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상이 갖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결혼도 배우자도 갖다 이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휩쓸리나 그러고선 있거든. 네. 근데 이게 뭐 어느 누구나 부부간에 사람이 대인 여러 사람을 저기하다 보면은 그런 입술 구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신랑하고가 지금 올해 굉장히 심각해. 그리고 죽어도 이 여자분은 죽어도 내 사람이 남한테 입술 오르고 내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완벽한 주의자거든 이 여자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둘이 부부간에 공방수가 꼈다. 산다 못 산다 소리가 나오고 뭐 이혼을 하냐 아니냐는 것은 올 지나고 올 저기 뭐 양력으로 갖다 따진다고 하면은 9월 10월 달이야. 10월 달 저기면 뭐 별거를 한대든 그러다가 뭐 저겐대든 내년에가 이제 최고 이제 고비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수습을 갖다 했으면 좋겠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운이 부부간에 갖다 지금 검은빛이 지금 많이 들어섰거든. 그렇기 때문에 왜 어느 누구나 좋자고 결혼도 해가지고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연예인 사주라고 하니까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나와. 누군데? 그 배우 추자연 씨의 사주였습니다. 추자연이가 저기 얼굴 조그만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 중국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추자연, 추자연. 나는 얼굴 봐야지 알겠어. 네,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아니 이 사람 같다요. 저기 요 신랑 저기잖아. 둘이 갖다 그렇게 잘 나오고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중국 사람? 신랑이 중국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갖다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네, 최근에 중국인 남편이 좀 불륜설이 돌고 있어요. 아유, 인기가 좋다 보니까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아, 그리고 막말로 남자들이 열기쯤 싫다는 사람이 있냐.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 이 사람이 추자연? 네.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부부에 갔다 이 둘이 금술은 굉장히 좋고 그래. 그 이 저기 신랑이 몇 살이야? 81년생입니다. 81년생이면 저기 41살인데? 그러면 삼재네. 닭띠. 삼재. 삼재에 부딪혀서 그렇구나. 근데 공방수가 자꾸 낀다 그러거든. 공방수는 뭐냐면 떨어져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별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잠잠하면 이혼을 할 것이냐 같이 겹칠 것이냐 이러는데 올해가 지금 최근 위험한 이 상태야. 9월달 가야지 돼.
9월달 가야 이제 여기 추자연 씨가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남자 쪽에서는 억울하다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이 무슨 뭐야, 딸은 뭐 바람을 피워서 뭐 이 추자연 씨가 안 살라고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니까 뭐 어느 누구나 실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적으로 봐서 둘이가 그렇게 좋게 잘 텔레비도 한참 나왔었잖아. 나는 이 부부들 나는 참 좋게 봤는데. 응? 어쨌든 내 마음은 아프고 속은 상했지만 올해 일진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추자연 씨 올해 김희생에 올해 춤과 춤살이 부딪힌 해예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부부는 부부만이 안다고 그래도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작을 하셔갖고 잘 갖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람인 것은 둘이 진짜 잘 맞고 천생연분이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연하의 남자고 맞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잘 저기 막 고심하셔가지고 뭐 용서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잘 수습을 해가지고 좀 편안한 가정으로 한 가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자연 씨 힘내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